만약에 이 성적이,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와 사탄이 있는데, 성적이 6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은, 혹은 5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은, 낙제가 되는 거고, 50점 미만인 과목이 없으면은 합격, 패스, 통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. 낙제가 있으면은 그 낙제 과목은 다시 수업을 받도록 할수 있습니다. 그러게 이제 if 문장입니다. if 문장에서 or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 되죠. or에서 b2, 그죠? b2가 50보다 작은지, 그리고 또 c2가 50보다 작은지, d2가 50보다 작은지. 이 중에 뭐 하나만이라도 50보다 작은 게 있으면은, 그러면은 얘는 이제 탈락, 그러니까 페일해서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다 넘으면 패스가 되겠죠. 그런 게 없으면, 그죠?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앞에 이제 빠진 게 있죠? equal 기호. 그러면은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아담은 낙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게 기본적인 OR 연산자의 기능입니다. 만약에 OR이 아니고 이게 AND가 되게 되면은, 그러면은 좀 다른 논리가 되죠. OR 대신에 AND를 넣는다면, AND를 넣게 되면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페일이고, 안 그러면은 패스가 되죠. 이걸 볼까요? 이렇게 됩니다. 패스죠. 왜냐니까 하나 통과한 게 있으니까, 높은 게 있으니까, 그죠? 그렇게 OR과 AND의 차이죠.